안녕하세요. 오늘은 처음으로 전통주를 추천해 보려고 해요. 예전에 리니가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제가 부탁해서 사다 준 술인데 이름은 실내 명주고 제주도의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술이라고 해요. 이렇게 작은 병은 한 병에 100ml니까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작은 병을 사서 먹어보고 괜찮으면 큰 병으로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가끔 전을 부쳐서 같이 먹었었는데 잘 어울리길래 오늘은 실내 명주에 깻잎전을 곁들여서 한잔해 볼게요. 먼저 속에 넣을 재료들을 다져줍니다. 양파, 파, 청양고추, 돼지고기, 두부와 마늘을 넣고 소금, 간장, 후추, 참기름으로 간을 해줍니다. 잘 섞어줍니다. 깻잎의 앞뒤로 밀가루를 묻히고 속을 넣어서 오므려줍니다. 계란을 풀어 묻힌 뒤 부쳐줍니다. 도수는 50도이고, 개인적으로 부드러운 맛이라고 하긴 힘든 것 같은데, 또 엄청 독한 느낌은 아니에요. 처음에 마시고 나면 알코올 맛이 꽤 튀는 편이지만, 마시고 나면 귤향이랑 약간의 고소한 맛, 참나무 통에서 숙성된 향이 합해져서 굉장히 여러 향이 느껴져요. 귤 맛이 난다기보다는 말린 귤 껍질 냄새 같은 상큼하고 달달한 향? 제가 평소에 술을 차게 마시는 걸 좋아해서 얼음을 넣고도 마셔봤는데 뭔가 향이 더 약해지고 특유의 맛이 사라지는 느낌이라 저는 그냥 마시는 게 훨씬 나았어요. 차게 먹고 싶으면 오히려 하이볼로 마시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. 한 병에 100ml라 혼자 먹을 때 간단하게 딱한병 마시면 좋더라고요.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.